보상 문제로 개통이 미뤄져 온 대전 홍도육교 지하차도가 오는 20일 개통합니다. 6월 완전 개통을 앞두고 일부 차선을 임시로 개통하는 건데요. 대전의 동과 서를 연결했던 홍도육교가 사라지면서 4년간 이어져 온 심각한 교통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장서영 기자입니다. 대전의 동과 서를 잇는 대동맥 대전 홍도육교 지하화 공사 현장. 지난 2017년 5월 공사가 시작돼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2019년 말 개통됐어야 하지만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업 시작 이후 추가로 편입된 구간에 대한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연에 지연을 거듭했기 때문입니다. 대전시는 오는 20일 홍도육교 지하화 구간에 대한 일부 차선을 임시 개통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손님들도 짜증내고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연기될 게 따로 있지 그게 그런 게 연기되냐고. 그나마 이달 안에 개통이 되면 훨씬 나을 것 같네요. 동구 홍도동에서 삼성동 동서대로까지 전체 1km 구간 왕복 8차선 중 가운데 4개 차선을 먼저 가개통시키는 건데 이후 하루 3만 대가 통행할 것으로 예상돼 일단 막혔던 숨통은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준공을 하면 한 6만 대 정도 이렇게 다니는데 그동안 이제 임시 개통하면 하루에 한 3만 대 정도 이렇게 시민들께서 편안하게 통행하실 수 있을 거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남은 공사는 외부 외관 공사와 안전시설, 도색, 배수 펌프 설치 등으로 계획대로 6월 말이면 전체 개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다만 임시 개통 후에도 가운데 4개 차선은 차량 통행이 가능하지만 양쪽 두 차선씩은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